오늘 뉴스 3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도 잠깐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에 뭐 전격 서명을 했잖아요. 홍콩 네. 인권법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중국이 비난 성명만 5개를 쏟아내면서 하루 만에 아주 그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뭐 예상했던 거죠. 네, 네 예상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딱 하고 나서 네 바로 아프간 가가지고 미군 장병들한테 터키 나눠주고.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치고 자기는 딱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네? 네,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 네. 네, 유럽 시장은 빠지고, 아시아 시장 빠지고. 아.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폼페이오가 그 전에 밑밥을 좀 깔았지. 네. 네, 중국에 대해서 홍콩 또 홍콩 시민들이 축하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베이징 미국 대사가 초치를 받아서 가서도 홍콩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거다라는 그런 강한 이제 예고를 했던 건데 네. 홍콩 인권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홍콩 인권법이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인권이나 자치 상황들을 평가해서 네.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홍콩에 제공하는 무역 투자 분야의 혜택을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가 있고 반대로 홍콩 사람이 정치 시위에 참가해서 처벌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원래 비자 발급 범죄 경 이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네. 비자 발급 같은 거 원래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참작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야 이거 반정부 시위하다가 이 범법자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잖아. 그렇죠. 중국법에 의해서 범죄자인데 미국에서 받아준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망명을 받아준다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범죄인 송환 안 하겠지 당연히 받아준 거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명확한 이제 그 내정 간섭에 관련된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어제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시진핑 주석 중국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 그리고 대표자들이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서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이 홍콩 인권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해도 지금 부글부글한데 네? 존경을 네. 담아서 했다고 하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대표적으로 이제 14억 중국인을 얕보지 마라 이런 이제 뉘앙스를 담은 건데 네. 중국 외교부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공식적인 거죠. 미국이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면 중국도 대응책을 취할 경우에 그 후과 그러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치라는 연용어를 또 쓰게 되는데 브랜스테드 대사가 3일 만에 다시 또 중국 외교부로 초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자마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프간으로 날아가 버린 건데 그 상황에서 또 트위터를 날렸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이 한번 있으면 요 사진을 이제 이게 누구죠? 로키 아닙니까? 로키. 로키죠. 로키. 네, 실베스터 스텔론의 몸과 네.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올린 거예요. 네, 본인이. 그래서 아마 저 이 글러브를 찬 이제 그 챔피언 벨트를 이제 찬 거 아닙니까? 네. 저 이제 로키의 영상은 아, 저 이 사진은 아마도 탄핵 정국에 있어서 본인이 강하게 파이팅 의지를 좀 파이팅 하겠다 이런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함의를 이제 담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직접 뭐 저 백악관에서 만든 건 아니겠죠?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니 이거 나도 이게 궁금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비서진을 시켜서 야 이거 사진 좀 합성해봐. 아니, 설마 그건 아니겠죠. 뭐 지지자 중에 누가 보낸 사진은 이렇게 설마 그랬겠죠. 설마 이거를 합성하라고 했으면. 글쎄 그거. 네, 그건 설마 아니라고. 네,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뭐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사진을 이제 내면서 이제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당에 대해서 자기 지지자들이 나 이렇게 아니 로키 하면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영웅 아닙니까? 실베스터 스텔론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 로키라는 그렇죠. 그 이미지도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또 람보 아닙니까? 람보죠. 예. 네. 네. 뭐예요? 항상 저 미국을 위해서 어디 테러 조직 막 네. 다 박살내고 목숨을 초계처럼 바치면서도 안 죽는. 네. 네? 로키는 또 그 러시아 그 그러니까. 복싱 선수 완전 그냥 때려눕히고. 그렇죠.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중국에도 혹은 야당인 민주당에도 냈고 또 이게 며칠 전에 저도 몰랐는데 예정이 없던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병원? 예,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게 구설수에 잠깐 올랐던 모양이에요. 건강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나 진짜 건강하거든. 전혀 문제 없다. 앞으로 5년 더 해도 되거든. 이런 이제 뉘앙스도 같이 함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선 블랙 먼데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증시가 폭락하는 네. 그런 이제 날을 이제 블랙이 아주 어둡다 해서 블랙으로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의미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리테일러들이 쭉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는 의미예요. 장부의 적자는 뭘로 적자가 뭐예요? 레드? 붉은 적자 아니에요. 네. 적자 난다 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면은 빨간 글씨로 이제 부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부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쇼핑 시즌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미국의 리테일러들이 흑자 전환을 한다는 의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이 추수감사절 쇼핑이죠. 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제 반장이 열려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입법 서명과 더불어서 아프간으로의 행보 또 이런 트위터를 올리는 어떤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과연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네. 두고 보시죠. 그런데 유럽 시장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폭락세를 시현한 건 아니고 대체로 보니까 한 0.3% 어간 그 정도로 프랑스 주식 뭐 독일 주식 이렇게 빠진 걸 보니까 아직은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협상의 여지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국토교통부가 뭐 행안부, 금융위,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 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하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막 이렇게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갖고 세금 적게 낸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 이런 뭐 심지어 미성년자 18세 18세도 있었다면서요. 18세가 1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네. 사례 예를 든 거지. 그러니까 11억짜리를 샀는데 이제 전세를 끼고 샀겠죠. 네. 그러니까 6억 원이 이제 아니 5억 원이 전세 보증금이고 6억 원을 필요한데 18세가 뭐 갑자기 자기가 벌었을 리는 아니고 어디론가 받았을 텐데 이 부모 포함해서 4명의 친척들로부터 각 1억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6억을 한꺼번에 부모한테 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가 30% 나온대요. 증여를 해본 적도 가까이. 받아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1억 원씩 뭐 삼촌 고모 이렇게 받으면 네? 10%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쪼개기 증여라는 거지. 근데 보세요. 18살짜리한테 18살짜리 친척 조카든 뭐 네? 아는 집 아들내미지 친척 거기다가 1억씩 쪼개서 증여할 친척 있어요? 삼촌 고모가 있냐고요?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부모들끼리 이제 조사하겠지. 네, 네. 그 증여한 사람들끼리의 자금 추적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주고 쿠션 쳐서 일로 관계 하면 이 과징금까지 해가지고 이 세금 폭탄 맞겠죠. 아, 이제 뽀록 나면? 뽀록 나면.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증여가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정프로 내가 내 동생이야. 네? 내가 증여했어. 네. 내가 돈 줬어. 여기서 증여가지. 그 두 번 증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얘한테 직접 줬다 그러면
뭐가? 아니 이 사람이 선의로 네. 내 조카니까 줬을 경우에는 네. 이게 맞지. 네, 네. 그런데 삼촌이 조카한테 18살짜리 집 사라고 1억씩 주냔 말이에요. 통상.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에이, 그 출처조사하면 되지. 근데 형이 동생한테 줘서 동생이 조카한테 줬다. 그럼 증여가 두 번 일어나는 더블, 거 아니야. 더블로 세금 내야 네. 된다. 거기다 또 미신고 과태료. 이제 이게 얘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8, 9월에 이 주택 거래가 얼마였냐면은 총 28,140건인데 이걸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중에 2,228건이 이상 거래 사례로 집계가 됐고 그럼 이제 소명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한 991건을 검토해 보니까 532건이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991건을 검토를 했는데 532건이 문제가 있는 걸로 절반이 넘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검토한 자료, 검토한 건으로 따지면 절반이 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1536건 중에 제출한 데가 991건이 나머지 지금 소명 자료를 안 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545건. 여기는 뭔가 찝찝하니까 안 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자료 요청, 자료 요구를 해서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네. 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직방으로 이제 통보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8, 9월 거래고 네. 10월 이후의 거래도 계속해서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런 이제 특별한 전수조사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사실은. 근데 워낙에 일부 지역에 이제 불법적인 거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어제 30대에 이런 일을 하는 유튜브를 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30대가 지금 부동산에 올인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다 이거예요. 네. 혼인신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고 거기서 한 사람이 전세를 사는 걸로 해서 전세보증금을 해가지고 실제로 집을 사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유, 소장님 집값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들이 지금 집을 산 30대와 집을 사지 않은 30대의 어떤 이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임은 집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는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아 이게 이만큼 차이가 있구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금 썰렁한 이유가 네. 아니 제일 역동적인 30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메모리지를 어떤 식으로 일으켜서. 네. 네. 그 부동산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들도 뭐 지금 채팅 올려주고 계신데 네. 아니 뭐 정상적으로 사서 뭐 아니 제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에요. 예. 네. 왜 부정적이었어요?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사야죠. 근데 네. 이제 이런 편법이나 아니면 뭐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전수조사 이런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들을 적발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거래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들여다본다 이런 것 자체는 사실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정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럼 안 잡히면은 원인이 뭔지를 보고 그 원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처방전을 내면 되거든요. 네. 공급을 많이 해주든지 아니면 그럴 만큼 자신이 없으면 정말 세제 보유세를 건드리든지 네. 성급을 하지 않고 외곽을 계속 이렇게 쳐봐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도 좀 떨어질 뿐더러 예. 또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 많은 뉴스도 네. 있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 뉴스 3에서 두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LG그룹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서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아주 좀 충격 혹은 뭐 신선한 임원들이 많이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45세 이하가 21명이 됐고 심지어 34살 상무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프로가 아주 감각 있네요. 왜요? 34살 여성이라고 돼 있거든.
하물며 어떤 신문은 85년생 실명으로 얘기를 해서 뭐 다 보도가 됐으니까 신미진 LG 상무됐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영화 있잖아요. 네네. 네? 뭐죠? 82년생 김지영. 김지영.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제 대비되도록 이제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85년생 여성 임원이 됐다라는 건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만 34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참 이런 거예요. 여성 1호. 그죠? 여성도 임원 됐다.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성이 뭐 세상의 반인데.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발탁 인사가 됐다라는 건 기사화 될 수 있지만 젊은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력에 대한 거예요. 고졸 신화. 이런 거. 뭐 실제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씁니다만은 대표적인 고졸 신화로 일컬어지는 분이 이번에 용퇴를 했어요. LG전자 부회장이죠. 고등학교를 나와서 43년 동안 세탁기를 만들었던 유명 세탁기 신화의 조성진 부회장이 결국 이분이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네. 역시 이제 물러나기로 이제 결단을 했고 상대적으로 젊은 CEO인 56세 권봉석 사장이 신임 네. LG전자 CEO로 선임이 됐는데 2000년대 이후에 임명된 LG전자 CEO 중에 가장 젊은 나이에 CEO가 됐다 그래서 이제 LG그룹의 구강모 체제가 2년 차를 맞으면서 비교적 젊은 임원들을 발탁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권용수 LG 부회장,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 하연의 LG 유플러스 부회장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차석영 부회장 60대 분들인데 이분들 다 유임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성진 부회장이 물러나게 되고 몇 달 전에 LG 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 역시 용퇴를 하면서 비교적 순차적으로 구강모의 젊은 리더십 을 네, 이제 장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LG 그룹이 가장 먼저 대기업 그룹사에선 그 임원 승진 인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한 20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네.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발탁 인사를 했는데 네. 눈에 띄는 게 30대 임원이 그것도 이제 34세니까 30대 초중반인데 네. 임원이 그것도 여성이 이제 발탁 인사를 했다. 그래서 역시 LG 그룹 하면 뭔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그런 인사, 인화 뭐 이런 이미지인데 구강모 그 회장 체제가 이제 되면서 이 발탁 그리고 네. 역동성 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비욘드님이 저도 LG 여의도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LG가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신다고. 아 그래요? 예 아마 젊은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삼성하고 해주시네요. 한밤 붙는 거 보니까 조금 체질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 아 TV가 좀 바뀌고 있다. 네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LG도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큰 기업의 이런 변화와 혁신이 SK하고도 예. 좀 한번 붙고 있죠. SK 예. 뭐 무슨 배터리? 아 배터리. 예. 예. 어떻게 예. 승부가 나는지 한번 보죠. 근데 이런 뭐 붙는다 기업끼리 경쟁 이런 건 또 양 기업들 모두에게 또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